정말 무서웠던 게 법정 앞에 복도에서 그 변호사가 갑자기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X를 다 죽여버릴라" 이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마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상대방 변호사 중에 다소 특이해서 인상 깊었던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사건 이혼 판결의 결과도 안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은 6년 정도였고요.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저희 의뢰인은 아내분이셨어요. 평소에도 남편의 좀 이상한 성격 때문에 다툼이 있어 왔고, 의뢰인분도 매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은 이혼까지 요구를 했고, 의뢰인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할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큰 부부싸움이 있던 날 남편이 의뢰인을 밀쳐서 발목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병원도 가서 부목을 대고 왔는데, 남편이 쇼를 한다며 비웃는 거예요. 한밤중에 다시 언쟁이 발생하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발효되었어요. 남편이 좀 아내 위에 군림하다시피 하려고 억압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사소한 부분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고 잔소리와 욕설은 일상적으로 퍼부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동생을 만나서 밥을 먹고 왔다라고 해서 남편이 뭘 먹었냐라고 물어서 중식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화가 난 이유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그 밥값을 계산한 게 마음에 안 들었다였던 거죠. 걸핏하면 뭐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데, 한 번은 가사나 육아를 뭐 전혀 하지도 않는 남편이 의뢰인이 아기를 씻기려고 준비 중인 때에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변기 뚜껑을 만졌어요. 근데 그걸 만지게 했다고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죠. 왜 애가 변기를 만지게 하냐. 그래서 아내분은 이제 그런 목욕 준비하는 동안 애를 보고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목욕 준비를 좀 해주든지 그렇게 또 이제 맞받아치면서 싸움이 있었는데, 남편은 멀쩡히 서서 감시하듯이 지켜보다가 소리만 지르니까 막 애도 경기를 일으키고, 의뢰인은 변기 청소 다한 거다, 뚜껑만 만진 거다 울면서 해명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 상담사마저 아내분이 너무 숨막힐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밀쳐서 의뢰인이 넘어지고 경찰에 신고한 그날의 폭행건에 대해서 황당하게도 피고와 피고 대리인이 저희 로펌을 같이 무고로 고소를 한 거예요. 즉, 저희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시켜서 상황을 조작하고 허위로 형사고소를 하게 만들었다라면서 무고 교사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를 형사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것도 명확한 근거 없이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은 그 폭행건 신고를 한 며칠 후에야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폭행을 유도하거나 조작해서 허위 신고하라고 교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카드 결제 내역, 의뢰인의 상담 예약 통화 내역 등을 통해서 소명했고, 당연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상대방 대리인을 고소한 것도 황당한데, 사실 이혼소송 서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혼사건인데 민사소송에 청구를 하지를 않나. 이 부분은 좀 어이가 없었지만, 피고 대리인이 가사소송 경험이 별로 없나 보다 하고, 제가 굳이 이걸 알려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재판 막바지에 재판부에서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 대리인이 발끈하면서 그동안 1년 넘게 소송했는데 왜 이제서 그런 말을 하냐라면서 판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런 거 판사님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도 법률 전문가인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잘못했으면 불이익을 받는 거지, 판사님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오히려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변호사는 재판부한테 거세게 항의하면서 따졌고, 재판부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되게 황당해했었어요. 근데 저 그날 재판 끝나고 정말 무서웠던 게, 법정 앞에 복도에서 그 변호사가 갑자기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서 혹시 몰라서 조용히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 사람을 피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 높게 판결이 나와서 저희도 내심 놀랐어요. 재산 분할에서 무려 60%의 기여도를 인정해 준 것이었는데요. 혼인 기간이 6년 남짓이었음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사정,
그리고 의뢰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등이 적극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피고가 이상한 감정 싸움을 하면서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좀 팩트 위주의 주장과 입증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치우친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양육비는 1심에서는 1인당 100만 원으로 무난하게 나왔고요. 피고는 물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의 기여도가 5% 정도 조정이 되어서 55%가 되었고 재산분할금은 5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양육비에서 40%나 증액이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 재판에 출석했을 때 좀 피고 대리인의 거친 태도에 황당하면서도 저도 화가 나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상대편에 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대응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 아무리 좀 시비를 걸어도 재판에서 맞서지 않았고 서면으로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로서만 주장을 정리를 했고요. 솔직히 제가 판사여도 하루에 수십 건의 재판을 하고 그러는데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헛소리하거나 싸우면 정말 답답할 것 같고 수만 건의 기록을 보는데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늘어놓은 서면을 읽기가 너무 짜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맞는 반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보는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저 피로도 높은 싸움으로만 보일 뿐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럴수록 뭐 제가 침착하게 대응하면 좀 비교 우위를 확실하게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법정에서는 그래서 피고 대리인에게 별로 대응 없이 그저 서면으로만 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